어서 오십시오. 자, 부산의 자랑 바다. 바다 하면 또 서핑 아닙니까? 이 부산 사람들도 바다 앞에 살면서도 이 서핑 한번 못하는 사람 수룩합니다. 근데 저희 부부 여행사의 가장 큰 메리트, 이 서핑샵과의 협력 관계로서 특별 할인가에 즐기시면 됩니다. 예. 자기야 괜찮지? 수영복 챙겼잖아. 어, 그렇지. 아, 근데 할인이란 말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잠시만요. 서핑은 할인이 아니라 패키지로 신청하셨네요. 그 가이드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하자. 아, 그렇구나. 그럼 하자. 아니, 추가 요금이나 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수트랑 보드 대여비는 따로라서요. 네, 괜찮아요. 얼마죠? 추가 요금들은 제가 따로 취합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추가 요금들? 엄청 타이트하다. 그러네. 그래도 자기 너무 잘 어울려. 나 사진 찍어줘. 혹시 멋진 스냅사진 원하지 않으세요? 두 분의 아름다운 부산 여행 사진을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저 사진 기능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자기도 좋지? 아, 좋기는 한데 그 추가 후반 보정까지 해드릴게요. 네, 스냅사진 해주세요. 아니, 추가 요금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예뻐. 아니, 스냅사진까지 필요 없는데 왜 추가 요금을 내면서 사진을 찍자 그래. 자기야, 지금까지 우리 이런 거 해본 적 없잖아. 우리 결혼 전에 돈 상관없이 이런 거 하고 싶었어. 너가 그렇다면 알겠어. 하기 싫어. 이미 슈트도 입었고 추가 결제도 하기로 했는데 해야지. 자, 준비 운동을 하기 전에 제가 맨손 체조를 할... 아, 걱정 마세요. 뒤에 나올 이벤트들은 여자친구분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여행을 다녀본 적이 많이 없어서요. 걱정 마세요. 너는 두 분 서핑 강습 잘하고, 너는 카메라 잘 찍고. 어? 한번 할게요. 좋습니다. 나 먼저 다음 스팟 가 있을 테니까 너 두 분 식당 데려다 드리고 나한테 와. 다음 장소는 뭘로 준비해야 되는데? 형 야경 아이가? 야경 플러스 불꽃놀이 추가 일정이지. 너 내가 아까 도와줬다잉? 협조해라. 알았다. 자, 한 번 더. 뿌이. 형이. 그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여기가 부산에서 요즘 가장 핫한 맛집입니다. 네, 맞습니다. 막 한 달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되는 데라 저희도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양이 조금 적긴 했지만요. 무슨 밥값이 투어비보다 비싸네요. 근데 저희 이틀 전에 예약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아, 뭐 저희는 뭐 저 단골이라 뭐 가능은 합니다. 예.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단골이지? 저희랑 미리 다 얘기가 된 겁니다. 아, 네. 아, 역시. 저희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일정이 또 있어? 나 피곤한데. 아니, 당연하죠. 저 부산 앞에 가가 바다 보면서 그 야경 보면서 한잔 하셔야죠. 분위기 있게. 야경 봐야죠.
자기도 좋지? 야경? 좋지. 근데 한 잔은 숙소 가서 하고 야경만 보고 오자. 그래. 불꽃놀이 풍선 이벤트 있는데 그 추가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추가 비용이죠. 반지 챙기셨죠? 네. 형님, 오늘만큼은 형님도 부산 사나이 되는 깁니다. 아까 보니까 형수님 되게 좋아하시던데 마지막에 눈물 받아 될 겁니다. 감동의 눈물. 저기! 어? 아, 그... 다음 코스 설명 들었어. 맞아.